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 TV의 자유영어 논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13일에 금요일 저녁입니다. 으스스한 13일의 금요일이죠.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한국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힘을 가진 이유가 뭐냐? 비상사태니까 다른 것다 무시해버리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엄격하게 봉쇄하고 강경하게 막았어야 한다. 힘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보수주의자분들. 국가의 통제 권한은 최대한 존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와중에도 개인의 최소한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봉쇄나 처벌 등의 강제 조치는 최소화되는 것이 옳다. 라고 주장하시는 진보주의자분들이 나름 자기가 옳다고 대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두 가지 가치 모두를 추구하는 지향성, 그런 균형 있는 지향성을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국가의 공적 대비, 즉 국가만이 할수 있는 공적인 권한을 이용한 대비는 무조건 최대한, 시민을 향한 제한, 이것은 무조건 최소한, 이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보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 매우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수주의자분들 말씀으로는 문 정부가 언제 공적인 대비를 최대로 했었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보수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세뇌된 판단에 불과하고요. 뭐, 국가가 해야 할 공적인 대비가 오직 국경 봉쇄하고 개인을 강제하는 것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수도 없이 많죠. 전염병에 대비하여 제도를 마련해 놓는 것, 그런 건 개인이 못하죠. 국가가 하는 거죠. 전염병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치료시설을 마련해 두는 것, 뭐 미리미리 진단시설을 마련해 두는 것,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을 준비시켜 두는 것, 이런 모든 공적인 준비들이 다 개인이 할수 없는, 즉 국가라는 공적 시스템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공적인 대비에 해당하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실제로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가장 잘 준비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합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루에 수만 건의 검사 키트를 돌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코로나 테스트 음압 연구실을 96개나 갖추고 있지 못하며 그 시설을 24시간 내내 돌릴 열정적인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공적인 대비가 확실하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다음은 어제 3월 12일 날 올라온 BBC의 메인 기사입니다. 한국은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고, 인구당 이 정도의 테스트가 가능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24시간 가동되는 코로나 음압 연구실이 96개나 있고, 여기가 바로 코로나 전투의 최전선이다. 한국 보건 공무원은 이런 빠른 테스트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는다. 사망률은 0.7%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테스트 킷의 부족이 없다. 4개의 업체가 한국 정부로부터 진단킷 생산을 허가받았고, 이것은 일주일간 14만 개의 진단킷이 생산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테스트 정확도는 98%에 달한다고 본다. 이러한 대규모 테스트 역량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이 된다. 자, 위의 기사는 무슨 친정부 매체가 자화자찬하느라고 쓴 기사가 결코 아닙니다. 무려 영국의 국영방송 BBC의 메인 기사입니다. 낯뜨거울 정도로 한국의 준비된 상황에 대해 칭찬 일색이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병에 대한 공적인 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비되는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나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치료시설은커녕 진단 장비부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그들은 진단 검사 키트 자체를 충분히 돌리지 못합니다. 일단 환자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충분치 못하니 방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들 나라가 주된 전략으로 쓰고 있는 인간 봉쇄 전략. 그런데 그들은 그 전략이 좋아서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쓸수 있는 전략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검사 역량은 안 되는데 어떻게든 확산을 막기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인적 봉쇄밖에는 딱히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에서는 왜 봉쇄 정책을 쓰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아우성이죠. 봉쇄가 무조건 답이다. 무조건 기본이 봉쇄다. 무조건 막아버려야 확실하다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봉쇄는 분명 나름 방역의 효과를 발휘하긴 하지만
자유권의 제한이라는 반대급부적 단점을 낳습니다. 따라서 인간 자체의 이동을 국가가 강제해버리는 것은 검사 역량과 치료 역량이 충분치 못하여 도저히 봉쇄가 아니고서는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하나여 최소한으로 선택되어야 할 후순위의 방법일 뿐인 것이지 충분한 시설과 역량을 갖춰놓은 상황에서라면 우선 선택되어야 할 방법인 게 결코 아닙니다. 한국은 분명 미리 준비한 덕에 충분한 진단키트 생산 능력과 치료관리 시설과 의료 인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일찍 시설과 역량을 갖춰놓은 상황이라면 굳이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파분들께서는 중국이 무서워서 봉쇄정책을 쓰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욕을 해대시는데 강제적 봉쇄를 후순위의 조치로 보는 수준 낮은 조치로 보는 정부의 철학은 중국의 경우나 자국의 경우나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라는 특수한 대상, 중국이라는 우리가 벌벌 떠는 대상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게 결코 아닙니다. 현 시점 대구가 봉쇄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관리되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위태로운 수준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를 봉쇄시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국민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봉쇄로 일관해놓고선 중국만 봉쇄를 못하고 있었거나 했다면 중국에 대해서 사대하느라고 중국이 무서워서 눈치 보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들어맞기라도 했을 텐데 대구를 봉쇄하거나 하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 대해서 봉쇄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이 무서워서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 방역의 역량을 과신하여 스스로의 방역의 역량을 과신하여 감염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구멍을 뚫어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역량을 과신하지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론 지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봉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봉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후베이성 정도로 감염이 강하게 창궐하게 되면 그때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최소한의 필요에 따라 봉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봉쇄를 안 하겠다는 뻣뻣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봉쇄는 분명 후순위의 조치이지만 필요하다면 근거를 갖고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단,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근거가 확인되기 이전에 최우선 조치로서 봉쇄를 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방역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처럼 다른 건 따지지도 않고 지역 봉쇄해버리고 어길 시에 처벌해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겠죠. 로마 시내에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키려고 군인들이 주둔하는 식인데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강압적 대응이 훨씬 속편한 결론이기는 해요. 의료적인 인프라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확산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대구도 마찬가지로 로마처럼 대구 시내에다가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돌며 허가받지 않은 이동이 감지될 경우 처벌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확실히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들기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그런 속편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개인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타율보다는 자율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맡겨두어도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상황 하에 있다면 굳이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되어 억지로 틀어막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틀로 관리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실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죠. 공동체의 룰보다 자기 집단 내의 룰을 중시하는 신천지와 같은 일탈 집단이 변수로 등장하기도 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격리 지침을 어기고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들이 소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자율적인 관리의 틀, 자율적인 관리의 모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처음부터 몽둥이를 들고 통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몽둥이질은 자율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소수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고 국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율의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는 식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 정부의 방역 정책의 기조는 바로 그 방향, 그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상황인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유권의 박탈을 최소한으로 추구하면서도 최대한의 역량을 검사와 추적, 그리고 치료에만 쏟는 민주적인 방역 기조. 시민들의 지금까지만 같은 높은 의식 수준과 협조만 뒷받침된다면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개월 뒤 한국에서의 방역 성과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역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13일 오늘 아침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등장한 윌리엄 샤프너 교수님의 인터뷰 일부를 들으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나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은 대구, 경북 지역에 차단 없이 오픈한 상태로 이동에 제한 없는 상태로 방역 대책을 세웠고 이것을 한국형 모델이라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Very impressed. 제가 아마 가장 감명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또 동시에 이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런 그 열린 시스템이 작용이 되는지 제가 굉장히 지금 감동을 받고 있지만요. 또 동시에 우리 세계에 지금 알려주지 않은 무슨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최근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입국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제한함으로써 이런 그 확진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걸 막았죠. 여기까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빨리 검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어디로 퍼졌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스트가 이미 좀 늦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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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것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검사가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정확한 정보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국민에게 전달될 때 이것이야말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반과 토대가 되어주고 이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따라서 국민들이 아, 방역 당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보가 이런 거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과 신뢰야말로 국민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